듣자 하니 네가 전학께 소문을 물어다 드렸다는데 사실이냐? 아니지? 아이 그래 설마 내 저것들을 그... 예, 제가 물어다 드렸어요. 대관절 그 화를 어찌 다 감당하려고?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저 전해드린 것뿐이에요.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지를 알아? 나라님한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. 녹수야! 언니, 전 시집 간 적도 있고 밖에 두고 온 자식도 있어요. 그런 제가 무슨 수로 전하의 눈에 들겠어요? 저는 가는 데까지 가볼 거예요.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갈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받은 대로 세상에 전부 다 그대로 갚아줄 거예요. 목수야! 생각해보니까 길동이하고 보냈던 시절은 정말 꿈이었나 봐요. 정이 나고 서로 연모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. 그건 제 몫은 아니에요. 제 몫의 삶은 따로 있어요.